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엽기 떡볶이 매운맛에 다양한 토핑과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서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엽떡이 땡기시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엽떡이 땡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운맛으로요. 매운맛을 인정사정 없이 흡입하면서 뭔가 화끈하게 불태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엽떡을 주문해보겠습니다. 엽기 떡볶이로 들어가서 무조건 매운맛! 그리고 모짜치즈 추가! 중국 당면 추가! 베이컨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하면 김말이잖아요. 김말이도 추가! 그리고 주먹밥도 당연히 먹어줘야 되겠죠. 주먹밥도 추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찜. 아 사실 이거는 뭐 매울까봐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보들보들한 식감이 먹고 싶어서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쿨피스는 하나 둘 셋 넷 아 뭐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누가 요즘 엽떡 매운맛 먹는데 쿨피스 먹나요? 안 먹어도 됩니다. 자 이제 엽떡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혼내줄게요. 모처럼 추가한 치즈가 굳기 전에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만족감이 장난 아닌데요? 어묵 하나 같이 넣고 소세지까지 이렇게 딱 요 세 개 딱 올려가지고 와 이제 신호가 왔다. 아 귀에서 막 그 맥박 소리 들리는 거 아세요? 근데 멈출 수가 없네 이거.
안 되겠다. 아, 계란찜. 와, 진짜 너무 맵습니다. 와, 쿨피스 먹어야 되겠다.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짠. 잘 먹었습니다. 와,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야. 와, 그래도 지금 엽떡 반 그릇은 먹었거든요. 와, 진짜 배부른데 온몸이 다 맵습니다. 여기 입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쫙 다 매움으로 꽈득 찼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혼내려다 혼났지.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화끈함. 돌아서면 생각나는 베이컨과 엽떡의 조합. 홍사운드.